사장님 맞죠? 오현기 맞죠? 예. 그래서 고딩을 내가 촬영했거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밥을 안 됐었는데. 우산인가? 네. 저 이제 우산 두 개. 우산 두 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모님까지 나왔어. 대박이네. 아이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 여섯 개 포장할게요. 오. 내일 기내 사장님.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바쁘요. 떠버려가지고. 제가 그 작년에 여름에 촬영을 해놓고 언제 하나 기다렸더니 이게 떴더라고. 내가 우선 모양을 딱 접어놓고 기다렸거든. 신발 났어요, 그래요? 대박이야. 어디 어디다 또 봐. 딱 떴어서. 오. 여기 먼저 앉는. 여기 먼저 앉는. 아니 여기 그냥 여기 떠. 우선을 한 세 개 줘야 돼. 세 개. 그러니까 우산이 이거가 제가 여름 이제 털져버리니까 네. 나만 잘하는데. 재환아 5만원 꺼내놔. 하나에 얼마예요? 저희 벼라마랑 물방울 이거 저 정할게요. 알았어. 물방울 해줘야 돼. 물방울 뭐야 하나 해줘. 저거 5피네. 그런가 봐.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넘어야 되는데. 우산 하나, 그죠? 이거 너무 쉽다. 지금 아, 옛날에 팔아먹었어. 어? 몰라. 그래서 야, 그 밥 어떻게 해야 하니까. 식당에서 가져간 거. 아, 부럽다. 야, 하나 보자. 야, 너, 아, 두 개를. 넌 살았어. 두 개, 무슨 넌 살았어. 아, 노란 절퇴에 대해 난 죽었는데. 우산이랑 뽑았어? 살았네. 무섭다. 여기 옆에 꼬맹이는 뽑았어. 죽었어. 날아가네. 연륜을 보여줘. 그럼 너 하나도 받는 거야? 꼬맹이도 하는데. 열? 꼬맹이 봐. 맛있다.
이거 하나 뽑아서 먼저 먹겠다. 삼각형 뽑고 앉아, 근데. 네? 삼각형 안 줘요. 아, 예. 삼각형 내버려. 누구라면 안 주고. 사장님 벌써 안 줘요. 원래 하나, 성공하면 하나 더 주시는데, 삼각형 공부하면. 그게 없다. 이거 하나 가져가. 재현아, 이거 모양대로 잘 자르면 하나 더 주는 거야. 너 진짜 우산할 수 있겠어? 애기 우산이야, 우산. 우산, 진짜. 근데 네가 우산할 수 있겠냐? 물어보겠지. 아니지. 우산 잘해봐. 머무라기 짝아? 저 우산이랑 우산하고 빼리기. 나 이거 뽑을 것 같은데? 두 개? 나머지 거 옛날에 실력 있는데. 사모님 비닐봉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두피가 낫지 아직. 네? 무릎만 여기 끼는데? 감사합니다. 아니고? 마대로 해야 되는데. 사장님 엄청 커? 네? 혹시 여기 몇 시까지 계세요? 10시면 끝나버려요. 10시? 여정만 찍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해. 영어 하려고. 생각보다 안돼 있어. 아, 나 그 다음에 그냥 두 개 해줘. 하나.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말이야? 응. 이거. 아, 포장이라고 했잖아. 어느 분이요? 우산. 외국 사람들이 뽑는 게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거를 몰라서 그거를 다시 하는 거를. 감사합니다. 이거 세모 네모야 이거? 몇 개? 네모 동그라미. 네, 이 모두 하면 되는데 세 개만 하면 되지. 세 개만 또 있어. 아, 이거 빵이. 네. 드레싱. 그렇지. 이제 유리 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땅땅바. 전면 높은 거? 어, 아니, 한국. 드레싱 싸져 있는 거. 가면서 먹자. 어, 바로 먹어. 바로 먹는 거야.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증거 있냐? 잠시만요. 즐거워요. 오, 너무 맛있어요. 크게. 사장님 이거 두 개 가져갈게요. 톡톡톡하면. 근데 진짜 막. 줄이 있어서 네, 줄대로 오시면 되고요. 너 우산 안 숨겼어? 기다릴게요. 아, 바닥을 뛰어내리 화이팅. 이거는 바로 사라지. 신발로 잘하면 잘 뜯어지더라고. 신발로 침. 침이 접시에 묻어요. 예? 침이 접시에 묻어요. 끊어져 버렸네. 아,
맛있어 우리. 엄청 뜨거워. 손 조심해. 저는 다 싫어요, 사람들을. 더워. 아저씨 미치겠어. 네. 네. 누나 아니야? 아니에요. 친구예요. 아, 친구야? 미안. 네. 네. 요번에 어려운데 괜찮아? 얘 어려운 거 진짜 잘해요. 제 것 좀 꽉 눌러주시지. 어, 너 건 더 꽉 눌렀어. 어, 진짜요? 어. 언제쯤 안 되는데? 모양 보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산 하나? 네. 뜨거워요. 모양 골라봤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예요? 설탕을 녹일 때요, 안 태워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